우리가 투자라는 걸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요? 이제 바닥이죠? 네,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좀 많이 무의미하죠.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그런 질문 받으면 이거 그 질문이 별로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은지는 사실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 그거 좀 바로 들을까요? 바로 한번 좀 가봅시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야 정말 또 오늘 레전드를 찍게 되는 김프로님이 뭐 이게 컨텐츠 만나면 그렇게 또 무게를 잡으시잖아요. 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또 나를 기다렸습니까? 네, 정말 재밌게 한번 좀 가보죠 오늘은. 네. 네. 자,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 여러분이 아주 재밌게 읽으실 만한 책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저희 투자는 책과 함께에서 한 두 번 정도. 아, 이분 나오시면 네. 책도 책이지만. 이분이 설명하시는 방식 아주 재밌어요. 좋습니다. 정말 팬들이 많은 분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라쿤 자산 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자신 없는 저 표정과 말투와 태도로 어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잘 쏟아지는지. 예. 참 오늘도 하여튼 기대가 굉장히 좀 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산운용사 또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 지금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거 좀 올라서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돈 많이 풀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현재의 상황을 대략 어느 정도 혹시 보시는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빙빙 돌아가시고 그건 얘기 안 할까봐 그래요. 얘기 안 할까봐 어떻게 좀 너무 어려우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전망이나 예측은 뭐 언제나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뭐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닐 거예요. 맞추기도 워낙에 어렵고 일단은 시장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였나 현재는 어느 정도 구간까지 와 있나 정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저의 인사이트라기보다는 네. 그냥 시장에서 흔히들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코스피 PER이 10.5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과거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한 11배 정도면은 이 정도면 비싸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코스피의 PER이라는 건 네. 올해 2020년에 네. 네, 맞습니다. 코스피 기업 네. 전체의 이익 총액 네, 맞습니다. 과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 네, 그게 한 10배 정도 차이 네. 난다. 네네. 네, 그 바닥으로 빠졌을 때는 한 8배 언저리까지 갔었고요. 아니다. 최근 바닥은 너무 깊어가지고 그 1450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를 역산을 해보면은 코스피 순이익이 한 50조 정도 될 것까지로 추정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가 뭐 잘 될 때는 한 140조 뭐 이렇게 벌고 잘 좀 경기가 안 좋아도 한 100조, 120조 이 정도는 벌거든요. 근데 그 평상시보다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그 단기적으로 올해의 순이익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보내버린다라는 거는 이 50조라는 순이익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치, 한국 경제는 반토막 네. 났어? 이렇게. 네네, 이미 우리는 망했어라는 걸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1500 언저리까지 빠졌던 시점에서는 이거는 좀 굉장히 과하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다라는 거랑 또 전혀 다른 얘기고요. 지금 많이 싸다랑 더 안 빠진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아무튼 그 시점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그 딱 그 지수 레벨만 보면은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은 다 올라온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PR 레벨로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나 그 레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평범한 수준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네. 이익도 조금은 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뭐 내년에는 바로 회복되는 네. 이익이 아닐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제는 코로나로 네. 한두 대 맞은 거가 이게 네. 그냥 가뿐해 이건 아니니까요. 네. 올해 이걸 어떻게 하죠? 안다기보다는 그냥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추정치들의 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추정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이런 것도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이익 레벨, 아,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 레벨로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진 않은 구간까지 왔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 보더라도 지금 물론 뭐 증시 안정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수급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좀 이제는 약간 자신감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초반에 그 개인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위주로 막 열심히 주식 매수를 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어리석게 보시는 시각도 많았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누가 뭐라건 어쨌건 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고 사실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거는 코스피 인덱스 ETF를 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히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한 나의 베팅이 아니라 이 시장이 멸망하진 않는다 정도 베팅이기 때문에 그 각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를 거 내릴 거는 나중 얘기라도. 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겠지 정도의 베팅은 책임질 수 있는 베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를 사후에 알 수 있는 베팅이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워낙에 빠르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참고로 그 바닥 대비로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투자자 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삼성전자를 사서 얼마 수익이 났는데 이것보다는 뭐 좀 더 과격한 코스닥의 뭐 어떤 주식을 산 주변의 누구는 네, 그렇죠. 내가 이걸 샀으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약간 고민이 되는 시점이 이제는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수치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 편히 주식을 사기에는 좀 애매해진 구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아, 네. 네, 일단 그 예, 최근 1개월 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자신감 레벨이 조금 높아져 있는 것 같다. 있다. 그 약간 좀 위험하다 보시는 거군요. 약간은 이제 변동성은 계속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말씀을 아주 그 온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좀 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전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질병으로서의 코로나는 대충 우리가 잡았다. 질병으로서는 잡았다가 아니라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서의 생명력이 다 했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야. 네. 이야. 네. 그 정도 이해력이 있어야지요. 홍진철 대표님이랑 얘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건지 아닌지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즉 이러다가 락다운 풀리고 경제활동 시작하려고 하면 또 하루에 2만 명 증가 뭐 이럴까봐 그럴까봐 지금 우리나라도 개항 못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하루에 20명밖에 안 네. 나타나는 확진자만 생각하면 에이 다 잡았네 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할 수 있으나 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뭐 그 저 대구에서 터졌던 그런 일보다 다양하게 많을 테니 계속 이렇게 해야만 그냥 간신히 억누를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이게 거의 뭐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야 경제 어떻게 될라나 그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겨우만 했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소재이긴 한데 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패닉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저는 최근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요. 패닉의 역설. 역설. 네. 그 나심 탈렙이라고 그 저희 그 첫, 네. 네 그때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행운에 속지 마라. 네네. 아, 문자야 문자. 알렉스와 함께해서는. 네. 네. 그분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어떤 의견이신지를 보려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제목이 이래요. 우리가 빠르게 패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빠르게 패닉 상황이 온 게? 네, 오히려 더 좋다. 네. It's better to panic early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코로나 초반에는 사람들이 좀 낙관적인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 그 아까 독감이야 독감. 네, 그렇죠. 아, 네, 독감으로 1년에 뭐 몇만 명이 사망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사망자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로도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아시는 분은 뭐 역사적으로 질병이 주식시장에 혹은 펀더멘탈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적이 별로 없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단 그렇게 비판을 해요. 지금 익스포넨셜이 늘어나고 있는 숫자와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선 숫자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는 아주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감염자 수가 뭐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고, 그리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이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뭐 한 뭐 3,400명 된다고 했을 때, 뭐 독감으로 2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거다, 호들갑 떨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다 끝나봐야 하는 거지. 네, 끝나봐야 하는 거지. 매일매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몇만 명, 몇십만 명 사망으로 끝날지 모르는 단계에서 현재까지 나온 숫자만을 가지고 이미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자동차는 충분히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망자가 자동차 사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감도 이미 우리가 매년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독감으로 사망자가 얼마가 될지는 어느 정도는 추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숫자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하면서 이건 별거 아니야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라는 얘기가 서두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 하는 얘기는 참고로 재밌는 게 그 인터뷰 자체도 원격 화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그 아직은 확진자 수가 많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가 원격으로 회의하는 거를 누군가는 호들갑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불안에 공포에 빠져서 조바심을 내는 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과하다 싶게 우리가 겁먹고 조심하는 게 그러니까요. 바이러스 확산 그러니까요. 방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당연한 네, 얘기죠. 네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진화적으로 그 우리가 인류라는 종이 현재까지 생존을 하면서 습득하게 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시스템 1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재귀성이 있는 이런 자본시장을 대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군중심리에 많이 휩쓸리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고점에 팔고 고점에 사고. 팔면 좋죠. 네, 팔면 좋죠. 네네. 네. 항상 좀 말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항상 우리는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변형계 시스템 1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이런 재귀성이 있는 시장에는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근데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화적으로 꾸준히 우리 인류라는 종이 다루어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이슈를 보고 막 질에 겁먹고 위축되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 질병이라는 걸 대하는 데는 우리 생존에 더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패닉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패닉을 하면 할수록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저지가 될 건데 패닉을 하면 할수록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약간 방향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저지된다라는 거는 실제 펀더멘탈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주가가 계속 빠진다라는 거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전망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2월 20일에 그 뭐 종교 집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 패닉이 일어났었죠. 그때 지하철을 탔었는데 딱 그때 저는 처음 느꼈었거든요. 지하철 차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위주로 마스크를 끼고 다니셨고 좀 그냥 그거 뭐 별거 있어? 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딱 그날부터는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러면은 한국에서의 코로나 감염은 한국에서의 주식시장은 2주 이내에 좀 진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 그러니까 수치로 드러나는 감염자 말고 실제 이 바이러스의 전파는 오늘을 기점으로 확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숫자로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추이가 피크아웃하는 걸로 드러나는 데까지는 앞으로 2주 이내에 우리는 그 숫자를 보게 되겠구나.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게 2월 20일이요. 2월 20일에 지하철을 탔을 때 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실제로 그때쯤 그러면 거기서부터 2주 후에 대충 피크아웃 됐습니까? 네, 그 피크아웃 한 게 2월 마지막 날. 아, 그래요? 그때 피크를 찍고 그 한국의 확진자 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쯤에 저는 코로나 이슈는 이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신규 확진자가 피크아웃 하는 숫자를 받고 주가는 반등을 하였으나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 세계가 또 급락을 해버렸죠. 물론 네. 거기에 유가라는 이슈가 또 엮여 있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 좀 좋다 말았던 게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동일한 패닉의 역설이라는 아이디어를 글로벌 레벨로 적용을 해서 다시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봤을 때 글로벌리 패닉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패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쯤에 3월 중순 이후에 뉴스플로우에 보면은 그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공공장소에 갔을 때 마스크를 쓴다라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이게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높았고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 등에서는 아직도 끼지 않고 있었고요. 네. 물론 영국은 일단 정책 기조 자체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러다가 그쪽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더 이상은 통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미국에서도 한 3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 다 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때쯤에 이들도 이제 패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주 근데 그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한국 같은 좁은 나라에서 혹은 중국의 우한시라는 밀집된 그런 영역에서 통제가 잘 된 지역들에서 2주 이내에 피크아웃 하는 자료가 잡혔었으니까 그럼 글로벌 레벨에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는 2주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었겠죠. 어쨌거나 패닉을 하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추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일단은 뭐 많이 반등을 하긴 했었고 네. 패닉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네. 오히려 더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그렇죠. 짧아질 그렇죠. 수 있다. 패닉 상황에서는 그때부터는 네. 다들 네. 안 걸리려고 조심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때부터 한 2주 정도부터는 잘 안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나오는 건 사실 2주 전, 3주 전에 네. 사람들이 얼마나 방종했느냐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문을 주신 게 그럼 현재 이제 신규 확진자는 많이 잡혔고 주가는 반등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2분기에 우리가 보게 될 지표들은 최악의 지표들을 보게 될 거고요. 네. 기업들도 아주 안 좋은 실적들을 내놓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 정도는 감내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들어온 자금들이 그런 급박한 자금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단기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개학을 하고 다시 신규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또 방학해야 되고 네, 또 패닉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우리는 뭐 재차 주가 측면에서는 더블 딥을 보고 경기 측면에서는 또 새로운 경기 침체를 보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의문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패닉의 역설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계약을 했다가 예.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풀어주면 또 패닉 와 네. 패닉 오면 또 다시 줄여 이걸 예. 계속 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일단 저는 그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의 수는 계속
우리가 통계로 잡히는 숫자보다는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아마도 감염이 됐다가 낫고 면역이 생겨 있을 거고 아. 네. 물론 여기에서 또 RNA 바이러스가 그 굉장히 변형이 잘 되기 때문에 변형되기 전의 바이러스로 인한 면역은 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나봐야 할 일인데 일단은 최근에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리고 4월이 됐을 때 뭐 주말에 벚꽃 구경을 보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다녀서 네네. 이게 너무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지만 확진자 증가 추이가 뭐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50명대로 떨어졌다가 70명대로 다시 살짝 반등을 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도 이미 약간씩은 일단 공식적인 개강은 아니지만 일단 약간씩은 그런 집단 활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대로 신규 확진자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겠죠. 이게 정말 자연 면역이 생긴 거건 아니면은 정말 일각의 주장대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진 거건 일단 아직까지는 숫자는 괜찮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는 있는데 그 증가에서 나타나는 그 고점이 전 고점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계속 짧게 픽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안심하면 안 되죠. 정말 안심하고 다 나가서 편하게 생활하면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더 큰 숫자의 신규 감염자를 우리는 보게 될 거니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원래 저 투자는 책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인데 와 이걸로 거의 그냥 한 편에 방송이 거의 나올 뻔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급하게 끝이 않으면 오늘 책 못 읽을 것 같아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 케네스 피셔라는 분이 켄 피셔? 네 켄 피셔 예. 네, 네, 네. 저도 알아요. 네 켄 네, 네. 피셔 알죠? 네네 네. 아 네. 이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고 이분 뭐 유명한 투자자 아닙니까? 아, 예.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책도 몇 개 썼고. 예. 근데 이분 별명이 뭐... 질레트예요, 질레트. 예. 얇은 지식. 면도날입니다. 면도날. 아 정말 얇 정말 얇아요. 예. 그래서 켄 피셔의 뭐 책? 네, 네, 켄 피셔 이분이 책을 좀 많이 쓰세요. 그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네. 이 말은 세 개의 질문을 잘 던지면 투자에 성공한다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이 책이 번역된 제목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그 주식시장을 이기는 주식시장에만 한정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아 네.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사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네. 들어가요? 네. 뭐 말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바닥이죠? 네. 네, 저도 그 1월, 2월, 3월 걸쳐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좀 많이 무의미하죠. 이 질문들이 무의미한 이유는 일단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 네, 저도 물론이고 누구도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대답을 할 수는 없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누군가가 뭐 지금이 바닥입니다 혹은 아닙니다 라는 류의 대답을 하면은 그런 답변들 자체가 또 새로운 노이즈를 낳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질문들이 어째서 무의미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와 오늘 되게 중요한 책이네 이거. 네. 아니 사실 뭐 이거 6만 원까지 가는 거죠? 뭐 이런 질문 사실 의미 없다는 거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그런 질문 받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의미 없는 질문이다. 네, 요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그런 질문을 또 해. 아,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별로 의미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은지는 사실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 그거 좀 네네, 바로 네. 들을까요? 바로 한번 네. 좀 가봅시다. 의미 없는 질문 세 가지. 네. 세 가지인가? 하여튼 의미 없는 질문이 어떤 네. 것이고 네네.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질문이란 무엇인지로 그렇죠. 바로 그냥 좀 들어가 보죠. 네.
네, 의미 없는 질문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아까 좀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주가 바닥이야? 사야합니까? 사야 돼? 대답할 수도 돌아오니까. 없고 누구도 정확히 네. 알 수 없는 것들. 네. 네. 더 가? 이런 네. 거. 사실 그 세 개의 질문에서의 첫 번째 질문이 네. 사실 그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 일단 세 개의 질문이 뭔지를 네. 일단 먼저 쭉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개의 질문.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번역이 약간은 잘못됐는데 그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혹시 다 남들이 또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것도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내 두뇌가 나를 어떤 실수로 이끌고 있는 거지? 요게 좀 더 그 명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세 가지 질문이 다 네.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네. 던지라는 그렇죠. 질문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거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아까 이제 우리가 던졌던 그런 무의미한 질문들을 포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착각 예.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이 낮아야 좋은 주식이다. 좋다. 네, 특정 주식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전체 시장을 봤을 때에도 PR이 쌀 때 시장은 좋을 수 있다. 혹은 뭐 수익률 곡선, 그 채권 수익률 곡선. 네, 그 우리 네. 알아요. 네, 네. 단기 금리는 네, 네. 낮고 네. 장기 금리는 그쵸, 높은데 그쵸, 그거를 그쵸, 옆에서 네. 딱 바라보면 네, 우상향하는 네 맞습니다. 그 우상향하는 장기 금리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 금리 곡선이 평탄화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장기 금리가 단기 네. 금리하고 비슷해지거나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역전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18년 연말 19년 초 넘어갈 때쯤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혹은 뭐 재정 적자는 증시 안 좋다 혹은 무역 적자는 증시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흔히들 하는 주장들이 통계적으로 다 틀렸다 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틀린 거를 증명을 네, 해줍니까? 네, 근거를 네, 줘요? 네 이거, 네 이거 증명하기는 뭐 쉽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평탄하게 되었을 때 시장이 시장의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냥 그때 샀으면 어땠는가? 네네네 네. 그 해의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그냥 데이터만 열심히 잘 뽑아보면은 일단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틀렸다라고 나오고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이분이 뭐 자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가 그만큼 산업생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의욕에 차서 더 많이 생산성 높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이 틀린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예를 들어서 1월 효과, 산타랠리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은 익숙할 건데 셀 인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아니면은 스마트머니는 현재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요런 질문들 이런 거 다 무의미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스마트머니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발언이 스마트한 머니라는 건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 스마트머니가? 네. 멍청한 돈과 좀 더 멍청한 돈 뭐 그런 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는 주로 어떤 돈들입니까? 뭐 기관 투자자의 자금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혹은 하여간 영리하게 움직여서 돈 많이 벌고 간 그 돈 네, 네. 뭐 아이비들 뭐 이런 데들이 막 아니 하여튼 선 네. 아니면은 남들이 뭐 잘 안 움직일 때 빨리 움직여서 네, 네, 돈 네. 많이 번 그 돈 네, 그렇죠. 아니면 뭐 개인 분들인데 아주 자산이 많은 분들이셔서 어떤 되게 고급스러운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아, 그런 걸 스마트폰이라고 주로 하는데 네네네 네, 네.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스마트하다라 함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걸 떠나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잘하는 머니여야 하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 머니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하는 머니라는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많은 정보를 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머니들의 실제 결과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아니, 본인이 운영하는 뭐 그런 돈들도 스마트 머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돈도 스마트 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아, 이분이 좀 잘난 척이 있으신데. 네. 그래서 나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나심 탈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나 빼고는 다 스마트 머니 아니다. 네, 뭐 그런 그런 얘기죠. 그래요. 책은요. 네. 책은 100권 중에 99권이 네. 자랑하고 싶어서 쓰는 네, 거예요. 네, 네, 어, 네. 뭐든 간에 소설이라도 네.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 저 경제 관련 서적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는 SNS도 네. 근본은 자랑이에요. 어, 네.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뭐 이거, 그렇죠. 이거지. 네, 네. 나 이렇게 예쁘다? Please respect me.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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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분이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흑역사를 쓰셔가지고. 누가요? 캠피셔가? 네. 캠피셔가요. 뭐라고 썼어요? 그 3월 10일쯤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죠. 유가 빠지던 시기랑 맞물리긴 했는데 어, 그때 좀 워낙에 급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 역사적으로 질병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 이거는 빨리 끝날 이슈고. 아, 캔피셔 그랬어요? 네네. 뭘 스마트폰이야. 그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이 책에 나오는 근거 자료랑 겹치는 것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질병이 크게 휩쓸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그 시점 기준으로 그 시점에 득할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지금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러고 이틀 후에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고 그러고 다음 날에 이제 영상을 삭제하셨어요. 삭제까지 했어요? 네, 삭제하셨어요. 아이, 귀여워.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예측을 한다는 거는 역시 진짜 언제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어려운 네. 일이에요. 그 영상을 삭제하고 도망가신 거는 참 인간적이네. 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해. 네, 네. 캠피셔. 아. 네, 그러고 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시점에 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봤을 때 그 네. 주장이 그렇게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네, 네, 제가 아. 느끼기에는 네 그럴싸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좀 낙관적으로 편향이 조금 있으세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터진 사건들이 좀 워낙에 어렵긴 했었죠. 그 유럽 미국의 확진자가 그렇게 커져나가고 또 유럽 미국의 확진자가 터져나간 이후에 그 전 세계 치명률이 그 중국 한국 퍼졌을 때 치명률이 1% 수준이었는데 그 유럽 미국 퍼진 이후에는 치명률이 또 5%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서 네. 그 시점에 득할 수 있었던 정보를 뛰어넘는 아주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급락했고 이분은 이제 도망을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예 또 틀린 얘기도 아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니 안 지우고 놔두면서 그냥 아, 이 점은 내가 좀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수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차라리 네. 나라면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앞서갔네 뭐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잘못된 건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격언이든 뭐 이런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지는 않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네네. 예. 네.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네. 것은 아닌가 네. 그걸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라 스스로 물어봐라. 네네. 네. 그리고 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 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네. 그럼 다른 사람 혹은 그 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흔히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다라고 간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중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켄 피셔의 그 스웩, 요즘은 플렉스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켄 피셔가 본인이 발견해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뭐 있습니까? 네. 뭐 어떤 거 있어요? 궁금하네. 예. 그 예를 들면 PSR, 이분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서 이 PSR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PSR이 뭐예요? 그 우리가 PER이나 PBR이라는 지표는 익숙하죠. 네네. PER은 Price to Earning, 그 순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PBR은 그 Price to Book Valu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시가총액에서 나눠준 거고, 네. 그럼 PSR은 그 Price to Sales Ratio,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매출액을 매출. 비교한 거예요. 네. 네. 그 회사가 네. 매출액이라는 거는 되게 바뀌기 어려운 지표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면은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근데 회사가 매출액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이익률이 좀 안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고객사로부터 단가이나 압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설비 투자를 했다든가. 네, 설비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메인 사업부가 아닌 사업부가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적자 사업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사업을 언젠가는 뭐 매각을 할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빠졌을 때 PER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PER 기준으로는 좀 기업이 비싸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PSR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져서 이익이 빠져서 가격이 빠졌으면은 그러면 PSR이라는 지표는 꽤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PSR을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이 기업들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익만 단기적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면은 꽤 좋은 상황 아닐까, 꽤 좋은 기회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라는 거를 본인이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겸손은 못 하시는 네, 분이군요. 네. 그렇게 네. 겸손하진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약간 딴 얘기지만 그 아버지 필립 피셔가 쓰신 네. 그 책에서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또 자기 아버지를 은근히 막 디스해요. 네, 디스를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디스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이 글을 못 읽겠지? 후후. 거의 폐류나 아니면 폐류. 우리나라 같은 미국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 자기 잘난 척이 있는 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네. 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버지가 워렌 버핏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얘기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그래서 또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 지금 이제 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매크로 측면에서의 통계적인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인 필립 피셔의 투자 방식은 아주 훌륭한 기업, 자기가 기업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해서 훌륭한 기업에 아주 오랜 기간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 으로 투자를 했는데, 켄 피셔의 방식은 그거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립 피셔 책에서 켄 피셔의 서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처음에 그 켄 피셔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기업 탐방을 가면서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그 중에서 내가 배울 만한 점이 딱 하나 있었다. 그 아버지가 회사에다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당신네 회사에서 경쟁사에서는 하지 않는데 당신네 회사가 하는 어떤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 사업 부서. 네. 그러니까 혹은 사업 업무. 활동. 그렇죠. 네. 그런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는 딱 아버지로부터 배울 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더라. 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의 세 가지 질문이랑도 어느 정도 통하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PSR이라는 기준을 기법을 얘기를 했었고 네. 아,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PSR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기법을 여기저기 알려줬더니 이제는 PSR이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게 되었다. 아,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의미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대통령 임기 순환 원칙이라는 임기 순환 원칙? 네. 미국은 4년 임기잖아요. 네. 그 초반 2년보다 후반 2년에 증시가 좋았다. 아. 너무 어처구니 없죠. 설마 그렇겠어? 하는데 늘 그래 왔어요? 높은 확률로요. 그러니까 이게 저 초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임기 1기가 있을 수 있고 재선이 네. 있으니까 여기는 네. 네. 근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임기 후반 2년 동안이 4년 중에 후반전 2년이 네. 무조건 좋다는 네. 거예요? 어, 네. 좋고 그 아, 예, 좀 예,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1기와 2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후반 2년이 1기건 2기건 다 좋더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책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1기는 어떻게든 네. 뭐 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그 주가 뛰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2기라는, 네. 그렇더라도 네. 4년 중에 왜 네. 1, 2, 3, 4 중에 3, 4가 좋으냐 1, 2보다 네, 그래서 그 인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네, 우리는 계속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의 설명은 임기 초반에는 일단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이 잘 할 수 있을까 긴장한다? 네, 좀 불신을 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가 임기의 후반부가 되면은 1기 때는 물론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2기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당 차원에서는 이 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뭐 대략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인과를 떠나서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계속 그래서 이 저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아 대통령 임기 순환 원칙이라는 거를 자기가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정말 코웃음 치더라 비웃더라 그래서 임기 순환 원칙에 따라 따른 내 배팅은 아주 오랜 시간 작동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 그리고 이걸 실제로 숫자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있을수록 만약 본인이 발견한 게 맞다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시장의 주가라는 건 호재든 악재든 대체로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그게 사실인 뭔가가 있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너도 알고 나도 한다면 네. 좋든 안 좋든 다 반영이 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네. 그런 거죠. 네. 저도 누군가가 그런 사업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업이라는 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건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사업해도 된다. 1번 시장이 있느냐 2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냐 3번 당신이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그 사업은 해라 대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1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고 대개는 할 수 있으니까 덤빌 것이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대개는 시장이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anyway 어쨌든 자, 비슷한 얘기 두 번째 질문까지 해봤고 세 번째 질문이 지금 내 머리가 어떻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네. 네. 내가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라. 그렇죠. 미친 거라기보다는 사실 뭐 그렇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미쳐 있는 거긴 한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뭔가를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남들이 다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네.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어요? 제가 평균적인 사람, 평균보다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똑똑하면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취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야 되고, 뭐 그래야 남들이 아무도 못 보는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을 텐데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발견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의 어떤 착각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반대로 남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두뇌의 작동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뇌가 어떤 형태로 작동,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행동재무학 논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생각에 관한 생각, 네네. 대니얼 카너먼, 그분의 얘기도 이 세 번째 질문을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언급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항상 아까 언급한 그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의 얘기는 진화를 탓해라.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진화가 잘못된 거다. 예, 진화라는 방향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네. 진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참고로 그 이분은 시장에 대해서 이 전체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불러요. TGH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Great Humiliator. 그 Humiliating이 뭐 사람을 조롱. 네, 조롱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각 개인 투자자, 각 개별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 시장으로부터 조롱당한다. 내가 팔았더니 주가 올라가고, 내가 샀더니 주가 빠지고, 언제나 농락당하는 거죠. 이게 그 다른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과는 좀 상당히 상반돼요. 보통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네. 시장은 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막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는데 막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되게 비싼 값에 제가 가진 주식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되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되게 헐값에 제발 제 주식 좀 사주세요.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는 그런 게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변화에 겁먹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한 축이 있는데 네. 근데 캠피셔의 주장은 정반대죠. 이분은 정말 위대한 능멸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롱을 당하는데 그게 우리가 진화한 과정에서 그렇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게 생겨먹었다 라는 거예요. 그 첫 책 소개하면서 그 세로토닌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세로토닌. 네네네. 그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고, 이 도파민이라는 녀석이 그 두뇌의 패턴 인식,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뭐 어떤 글자를 읽거나 뭐 이런 게 다 패턴 인식이긴 한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 혹은 뭐 투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법, 비법, 네. 돈을 벌 수 있는 패턴, 이런 거를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러니까 두뇌가 두뇌는 언제나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식된 패턴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도파민이 높여줘요. 높여줘요. 그러니까 뭐 도파민 수치가 높지 않다면은 긴가민가 할 상황에서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은 아 이건 이거지. 아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거구나 도파민은. 네. 네. 행복하겠네 되게 도파민 많아. 행복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수준의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도파민 수치를 적절히 맞춰주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죠.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은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 자신감 있게 말하겠네. 네, 자신감 있게 여유롭게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고, 이분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또 주식을 사면은 또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산 사람들이 세로토닌 수치도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네. 네, 그래. 네. 예. 근데 아, 그게 부동산 한참 오르고 아파트 오를 때 그 커뮤니티에 가보면 그런 거 넘쳐 흘러.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회로, 행복회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지. 네. 네. 오늘이 제일 싸,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평온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나도 뛰어들어야겠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끝까지 뛰어들었을 때 시장은 고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그 주가가 오르고 오르고 오를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캠피셔는 그 수요와 공급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더 사줄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계속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뭐 스토리텔링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제가 아까부터 인과관계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추구를 하게 되죠. 그래야 설명도 되고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네, 마음이, 그래야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하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돈을 벌었어 하면은 돈을 왜 벌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편향이 있는데, 요거는 또 그 지난 시간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요런 책을 읽어보면 어떤 식의 편향이 있는지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뭔가 잘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잘해서 아, 그치 야 주식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어떤 사악한 세력이 나의 주식을 공매도 세력이 팔고 있다. 혹은 외국인 이놈들. 네, 외국인이 나의 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해서. 개관 놈들. 네, 이 멍청한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을 잘못 써서. 뭐 그런 외부에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네.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질문이, 자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내가 그러니까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내 잘못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3번 질문은 어찌 보면 1, 2번 질문에 대한 검증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1, 2번 질문에서 정확히는 2번 질문에서 뭔가를 찾아냈다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베팅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베팅을 하기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 네가 옳은 거 맞아? 라는 질문인 거죠. 이 사실이 남들은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거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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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들은 왜 모를까? 그리고 너는 너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 네. 네.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라 이거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 번은 돌리고 하지 않을까요? 즉 내가 과신하거나 뭔가 착각을 했거나 멍청하거나 해서 나타나고 도출된 결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본다고. 안 해요. 물어본다고 저희, 해서 저희 아니 물어볼 수는 있겠지. 아, 이 책을 아 본다고 해서 뭐가 답이 달라지냐? 그렇죠. 네. 그게 답이 달라진다면 아 그러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바보였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런 결론 자체가 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거 습관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긴 그럴 해요. 것 같긴 하네. 네. 셀프 체크로. 그렇죠. 내가 지금 제대로 엉뚱한 얘기 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한 번씩 계속해서 물어본 습관을 가지면 그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톱은 해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근데 어렵겠다 자기 확신이 이미 네.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을 텐데. 저는 네, 저 같은 어려워요. 경우는 사실 주식을 살 때도 보면 뭔가 아 생각이 났어요. 와, 뭘 사야 되겠다 생각이 났어. 주식 주가를 봐. 한 2% 올랐어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내 생각이 맞았구나. 막 운전하면 가다가도 저 잠깐 저 신호 걸리면 바로 눌러갖고 바로 사거든요. 2%가 오르면 왜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이 맞았으니까 올랐겠지. 아 이미 사람들도 스마트한 머니는 들어오고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예. 아 내가 스마트 머니였구나. 아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서 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5야. 아
아, 이거 좀 불안한데 그렇죠. 오히려.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마치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데 30% 세일한데 이건 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 따위는 저는 안 하고 가는 편이라 아,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체크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낸 후에 혼자 생각할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 아 그래 아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놈이라면 애초에 화도 안 냈을 것이야 라는 것도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두뇌는 일단은 감정이 앞서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체크해보면 또 다른 내가 있어. 네. 자 우리 홍진철 대표님이랑 지금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켄 피셔의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 혹시 뭐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하라는 게 결론이 아니면 여기에 넘어서서 뭐 또 다른 어떤 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아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라는 네.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이 저자도 그 두 번째를 찾아내고 이걸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아주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 아,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적인 검증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봐라. 당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게 과거에 실제로 그랬는지. 그래서 본인이 리서치한 결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득하기도 힘들고 데이터를 그렇게 그렇죠.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 이분은 뭐 엑셀 사용법까지 막 엄청 상세히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 익숙하고 또 요즘에는 파이썬 같은 코딩도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분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는데 아, 이 책에 그런 설명도 나와요? 엑셀 네. 어떻게 써라? 네네. 오, 네. 오 신기하네. 네, 그 약간 투머치 토커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잘난 척 하고 싶은 네, 게 맞습니다.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네. 저자들은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말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못하겠으면은 그냥 ETF 사시라. 아 근데 됐어. ETF 중에서도 안 사. 그 MSCI ACWI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MSCI라는 그 인덱스 만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덱스 만드는 기관에서 만드는 여러 인덱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ACWI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네. All Country Worldwide Index 아마 그거 약자일 건데 네. 전 세계 모든 주식 시장을 적정 비율대로 싹 모아놓은. 네.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식이라는 거에 네. 내 자산을 배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전 세계 주식을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ETF가 있네. 네. 어제 2.5% 내렸네요. 네. 난 이걸 안 할 거야. 난. 아니 하다못해 네. 뭐 미국을 간 미국을 가지. 네. 왜 전 세계를 왜 가? 네, 네 그러니까 예 방금 그 발언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을 사지라는 발언은 전 세계 중에서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 하나. 발라내고 싶은 거지 뭐라도. 네, 그렇죠. 발라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합리적으로 잘 발라낼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만약 이걸 네. 사라는 건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네. 준비하시고 네. 쏘세요, 탕, 네. 탁 꽂히면 저걸 사 하는 네.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인덱스를 산다는 거의 기본 가정은 그 인덱스 내의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에서 더 우월한 자산과 우월하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가정이죠. 네, 그래서 그 ACWI가 아니라 미국을 사고 싶다라는 거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지수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는 기대. 네, 그렇죠. 그 기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주장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건 페이스북이건 애플이건 그렇지. 그런 주식을 사지 미국 인덱스를 왜 사요? 그러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 네.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빵 사면 되지 빵 네네네 네. 네
이제 팡을 산다라 하면 이제 그 팡이라는 그 주식 묶음이 미국 전체 주식보다는 더 좋을 거다. 예, 그리고 그 판단을 했다라 하면 내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기보다 그 자신이 없다면.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쨌거나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좀 약간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괜찮아요. 총선 끝났기 때문에 네. 그 계속 불평등을 낳아왔고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 불평등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치라는 주식의 가격이라는 형태로 이 불평등은 상당히 심화되는 면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 자본주의와 주식시장,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자산이 배분된 그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한은 주식을 소유한 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비대칭적으로 부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 자산에서 주식이라는 거에 내 자산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주식에 내 자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사실. 네. 그 스마트머니라는 건 없다라고 이 저자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안 하면은 상대적으로 결국은 뒤처지고. 잠깐. 하려고 네. 안 하면 중간은 가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따는 놈도 있고 잃는 놈도 있을 테니.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설명이 전제가 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 부동산, 주식, 금, 예금, 채권 여러 가지 중에 주식이 항상 모든 자산을 비트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게 맞지.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 왔어요. 장기적으로는 항상 주식이 비트했어요? 네. 근데 그게 원칙이라면 네. 모든 연기금들은 다 주식에 몰빵해야지 되지 않나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먹고 살 돈 말고는 다 주식에 몰빵하는 게 맞네요. 그게 이제 존리 대표님의 네, 주장이죠. 네. 맞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내 재산의 순위가 장기적으로 좀 하락하더라도 나는 내 자산 측면에서는 어떤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명목 기준으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뭐 주식을 평생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는데 근데 남들이 주식으로 뭐 좀 돈을 벌었네라는 거에 조금이라도 배가 아프다면은 그 조금만큼은 주식에 배분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주식에 배분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에 자산을 배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에셋과 다르게 다른 자산과 다르게 너무 많은 노동을 요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그때그때의 노동을 요하고 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되게 많이 쌓여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 욕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배분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인 내 순위는 계속 떨어지겠죠. 이게 뭐 그냥 순위로 봐도 그럴 거고 아니면은 어쨌거나 승자 독식이라는 관점에서 네. 부익부 빈익빈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뭔가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ETF라는 상품이 없었다면 그럼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ETF는 정말 그 기술의 발전이 금융시장에 준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골고루 담을 수 있는 네 그것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네. 전 세계 주식 2,000원어치만 주세요도 된다는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만 원이라서 2,000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 원, 네, 네. 뭐 다섯 명이 모이면 되죠. 다섯 명 모여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한국에서도 예, 그 HWI를 벤치마크하는 ETF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바로 사면 돼요. 애플 아. 사는 거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네. 아, 그래. MSCI 어. HWI를 네, 인덱스 펀드. 네. 네. 근데 그 조심하셔야 될 게 XUS라는 게 있거든요. HWI XUS. 미국 빼고. 네. 그러면 네. 큰일 난다 이거. 네. 미국이 한 55%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 HWI에서. 그래서 XUS는 아마 미국인들한테 너네 어차피 미국 주식은 너네가 알잖아. 미국인들 해외 주식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인들 관점에서 해외 주식 그냥 싸그리 담고 싶을 때 아. 뭐 그런 용도로 XUS를 내놓은 것 같고. 아. 네. 이것도 네. 그 캠피어가 저 권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책의 아. 그 내용이 아예 대놓고 나와요. 아, 대놓고 나와요? 네, 그냥 이 그냥 이렇게 예, 고생해서 하기 싫으면은 그냥 HWCI, 그렇죠. 아, HWI 그냥 사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있습니까? 야, 우리는 그럴 때는 대개는 그냥 뭐 우리나라 이 코스피 ETF 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네요. 예, 그것도 왜 한국 주식을 사? 네, 그러니까요. 어. 전체 한국 시장 주식, 관점에서 그쵸. 한국 주식이 네가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네. 세제상에 한국 주식에서의 혜택이 좀 크리티컬하게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주식이라는 건 돈을 벌려고 오케이. 하는 것이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또 네.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어. 네, 사실 아까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 네. 좀 본인에게 다시 되물어보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지금까지 나오면서 언제나 결론은 여기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 본인의 판단을 글로 적어보라는. 아, 맞아요. 네. 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네, 글로 네. 적어야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내 느낌을 글로 적는 것뿐인데. 그렇죠. 적으면 그쵸. 또 달라져요? 어, 적으면서 달라지는 게 첫 번째로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적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보면은 되게 다른 사람이 쓴 글 같아요. 요새 같이 투자하신 분들 꼭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꼭 적어보라고. 이유를 적고 왜 투자했는지를 네. 적어봐라. 나중에 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볼 수가 없다고. 네. 굉장히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그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을 경험을 하면은 본인은 아, 사실은 예, 조금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캠피어가 연애 편지 나중에 보는 것 비슷한가? 네, 네. 10년 전에 아내한테 보냈던 편지를 내가 없어. 보면 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것만 내가 잘 참았으면 지금 이 모양은 있구나 아닐 텐데.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캠피셔가 주장하는 대로 그 과거 데이터 검증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좀 빡세긴 할 텐데 그 본인의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 정도는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내 아이디어, 네. 투자 아이디어 같은 네.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를 네. 한번 해본다고요? 네. 그리고 걔가 또 같이 사면 어떻게? 뭐 사는 거죠. 주가가 또 변동할까 봐. 그렇기도 하고 물어볼 때요. 네. 물어볼 때 내 네. 생각이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네. 상대방의 답도 투명하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하기 못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좋은 네.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야,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걸 네.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네. 내가 뭐라고 조언해 줘야 되냐? 너는 절대 하지 마야. 너는 절대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야야야 그 말려 안 돼 안 돼. 그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예. 네, 네. 그 여기서 또 하나 약간 그 트윅을 해보자면은 네. 그 세 번째 책 할 때 제가 말미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좀 편향을 오히려 이용해 보는. 그러니까 사전 시체 부검이라고 그 마이클 모부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어떻게 있을 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미래가 되었는데 미래 이 아이디어가 틀렸어. 뭘 샀는데 주가가 와장창 빠졌어. 그렇다 치고 그럼 왜 빠졌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방금처럼 그 주변 사람에게 그 야,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던데 라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질문을 할 때 오히려 편향을 섞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야, 요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괜찮지 않아? 요렇게 물어보면은 대체로 좀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오히려 반대되는 대답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누가 이런 대단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다른 관점에서의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두뇌가 하는 게 일단은 그 답을 약간 정해놓고 근데 그 답을 정하는 건 좀 감정에 많이 지배를 받는데
일단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열심히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편향을 섞어서 질문을 하면은 그쪽으로의 답변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얻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유형으로 여러 형태로 질문을 주변에 해보는 거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정말 좋은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네. 홍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프로한테도 물어볼까? 질문을요, 예를 들면 신께서, 신이 있다고 쳐요. 미래도 알겠죠. 그리고 어떤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고 쳐요. 그래야 이제 미래가 존재하는 걸 테니까. 딱 질문 하나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게. 질문 하나 해봐. 인생에서 딱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야.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무슨 질문을 하면 어려운 질문. 갑자기 이걸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게 해요. 예를 들면 담당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화 배우 누구를 담당하는 연예 기자다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 기자일 수도 있고 경제 기자일 수도 있고. 근데 헐레벌떡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사람이랑 딱 단둘이 있어. 이 사람 딱 눌렀는데 지금 1층인데 이 사람 7층이야. 질문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2초 안에. 하다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무슨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하고 있어라. 근데 그걸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딱 하나만 질문일 텐데 두 개도 안 된다면 이건 딱 그 질문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질문이 뭘까. 그런 거죠. 살면서도 신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갓 신이야. 근데 그 신은 10층에서 내리셔. 탔는데 영준아 딱 하나만 물어봐라. 다 가르쳐 줄게. 왜 자, 저한테 오셨죠? 저는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만 왔을까?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탄 거야. 안녕 영준아. 네. 끝인 거예요. 예. 그런 신은 아무것도 쓸모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있어요. 딱 하나만 질문을 하게 해준다면 운명이 앞으로 정해져 있는 거일 테니까 제가 죽는 날 저는 뭘 후회하고 죽습니까? 이거 물어본 걸 후회할 것이야. 이렇게 신은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떠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때 너 잠깐만 너는 이거 후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그거를 후회 안 하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또 결국 그걸 후회해.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네, 하여튼 뭐 우리 갑자기 철학으로 가지는 말고요. Anyway, 예, 우리 홍진채 대표님이랑 함께 오늘 켄 피셔의 책 세 개의 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요 책을 생각보다 좀 오래 저희가 좀 우리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초반에 현재 뭐 시장 어떻게 보시는 요거 좀 얘기하다가 전체적으로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길어졌습니다. 근데 내용만큼은 뭐 어느 날보다 더 알차게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왜 어느 날보다 왜 알찰까요 오늘?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왜 이상하게 알찰까?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짐작하고 있는 그 변수죠. 이상하게 알차 이번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알차다. 다음에도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